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꽃을 파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꽃에는 꽃심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가운데를 꽃심을 일단 파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에서 자기가 물론 꽃잎을 몇 개 만들 건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8개 정도 먼저 꽃잎 사이를 칼집을 넣어주고 파줘야 됩니다. 꽃잎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거지. 수박 카빙이라든지 이제 채소 카빙을 하면 좋은 이유가 다 하고 나면 자기가 뭔가 하나를 한 성취감도 있고 요 사이와 요 사이를 이제 다시 꽃잎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수박 조각을 하고 채소 조각을 하면 그 조각하는 순간에 여기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잡념이 없어져. 그래서 정신 건강에 매우 좋아. 그렇겠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히 집에 홀로 계신 분들은 적극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너무 좋으니까 정신 건강. 이걸 해가지고 또 버리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지. 요 꽃잎 끝과 끝을 다시 파내주는 거지. 꿈이 있어야 되는 거. 꽃의 형태가 이제 슬슬 갖춰져 가죠. 여기에서 다시 꽃잎을 이렇게 삐쪼게 해줘도 되고. 지금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이걸 보여주려니까 아주 기초적인 수박 카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 작업이지. 이렇게 해서 계속 마무리하면 됩니다.